2021년 대한민국 트렌드는 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춤 하나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꼈습니다. 지금 그녀가 춤추고 있어요. 이 팀의 퍼포먼스는 팀 컬러인 민트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게 특징입니다. 제가 찐으로 원해서 초대한 분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크루, 원트의 리더 효진초이, 그리고 이채연 씨와 댄서 특집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면 우리 이채연 씨가 춤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리더 효진초이 씨가 지금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지금 같이 못 드리고 네. 우리 이채연 씨부터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아. 여러분 아, 오늘에서야 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2019년에 예, 이대휘 씨 2019년 여름쯤에 네, 이대휘 씨의 소개로 사실 채연 씨를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아무래도 채연 씨 또 걸그룹이고 하다 보니까 예, 더 연락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동생이 또 걸그룹도 하다 보니까 더 좀 친하게 지내게 돼가지고 사실은 네. 이 라디오를 2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오늘에야 극적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 축하. 아예 정말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맞아요. 아 맞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하루에 다 풀긴 어렵겠지만 수우파를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서 저희가 그 수우파 진행되는 동안에 있지의 채령 씨도 그렇고 네. 또 뭐 솔로 가수 권은비 조유리 씨가 다 우리 채연 씨한테 응원 영상을 막 남겼는데 방송을 맞아요. 통해서 보셨나요? 네, 저 다 봤고요. 근데 사실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사적으로도 이제 메시지로 그쵸? 많이 연락해 주셔가지고 힘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아니 정말 이번에 고민도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수우파 출연할 때 그죠? 그렇죠. 네. 예. 고민도 많았을 텐데. 네.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전에 히터 스테이지라는 예.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네. 약간 그런 경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예. 네 참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 산이었어요. 네, 더 세더라고요. 아, 더 세죠. 더 세죠. 근데 잘 넘으셨습니다. 효진 초이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차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막힐 줄 몰라가지고. 아니 리더님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네 카메라 앉으셔서 네네. 지금 컴다운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진짜 본의 아니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 재밌게 답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라디오가 지상파 라디오 처음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너무 처음이죠. 아 근데 아, 진짜 오늘 처음인데다가 약간 지각하면 또 막 더 정신이 없을 수도 아, 있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니 너무 근데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저 이제 춤출 때 막 고생하고 막 정말 산을 넘을 때 막 모습을 봤는데 오늘 여러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이렇게 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 전까지 이제 채연 씨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아, 예, 네. 효진 초이 씨 오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워밍업 퀴즈라고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워밍업 퀴즈를 어떻게 두 분이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진 초이와 채연이를 맞춰봐. 네, 퀴즈 주세요. 아 오늘 큰일 났네. 어, 또 이런 게 또 생방에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저 효진 초이와 이채연, 모아나, 엠마, 로잘린으로 구성된 팀명은 땡땡인데요. 소연 언니가 저와 채연이 조합을 원해서 네. 오늘 러브 게임에 나오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팀 이름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원트, 2번 넌 나를 원해 원해 넌 내게 빠져 빠져 넌 내게 미쳐 미쳐 헤어날 수 없어. 네.
어떻게 좀 잘 우리 오빠들 카 대표로서 이렇게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 여러분이 원하는 먹거리 선물 보내드려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네, K-POP 4대 천왕 미션곡이었던 보아 빼러 들을 건데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효진초의 채연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보아 베러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 원투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이 끝난 뒤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보아 씨 이 노래 지금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보아 씨가 뭐 여러 가지 명언을 해줬지만 우리 채연 씨한테 같은 네. 가수로서 당신의 패기에 내가 진짜 감동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네. 현장에서는 어땠고 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수우파에서는 이제 저지로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요계 이제 대선배로서 뭔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멋지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극찬이 아닌가. 맞아요. 효진초희 씨는 쭉 수우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순간 또 최고의 힘이 됐던 말 그런 거 지금 딱 한 가지만 여쭤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송하면서 들었던 거요? 예. 그냥 효진이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이 말이 그냥 모든 제 과정을 다 함축시켜 놓은 말인 것 같아서. 예. 뭐 울컥 안 돼. 진짜 수고가 많았죠, 진짜. 많았죠. 많았어요, 진짜. 아니, 최근에 MZ 세대 취준생이 뽑은 수우파 네. 좋은 리더상에 효진 초희 씨가 3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왜냐면 정말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뭐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짧게 했는데 네. 그래서 2위를 차지했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리더를 하신 줄 알았더니 첫방 시작하기 1, 2주 전에 맞아요. 리더 결정하셨다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부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웠고요. 처음에 이렇게 섭외 왔을 때도 원래 다른 팀으로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예. 오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로. 근데 그때 제가 리더의 역할이었는데 예. 제가 사실 강사 생활을 10년 전부터 해왔어요. 예. 그래서 늘 제가 리드를 해왔고 네. 늘 학생들을 대표해서 해왔는데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즐기고 싶은 느낌이 커서 사실 오밀리언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예. 나 좀 재밌게 즐기고 싶은데 이런 찰나에 미나명이라는 또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이렇게 채연이랑 이렇게 연합팀으로 할 것 같다. 네. 근데 너가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팀원으로 한다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발목이 있는데 예. 파열돼가지고 네네. 본의 아니게 또 리더를 해. 그것도 팀이 아닌 아이들을 내가 리드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한 거라서 저도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미흡했던 부분이 그 채워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다 봤잖아요. 정말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채연 씨가 그 전에 뭐 많은 것들 커버하고 그쵸 인투유도 커버하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원래 찐팬이었단 말이에요. 효진초희. 근데 그거 좀 알고 계셨는지 첫 만남 때 그런 거 좀 알고 계셨어요. 어땠어요 느낌이? 언니 모르시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 네, 진짜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직접 딱 효진초희 씨 봤을 때 어땠어요? 네. 그때는 이제 언니가 쇼커셨단 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카리스마랑 좀 되게 많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긴장하고 갔는데 네, 네. 오히려 분위기를 너무 잘 풀어주시고 첫 네. 만남 때 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이제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다르네 다르시구나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커버 영상이라 이런 거 다 보셨구나. 네, 저는 그때 첫 만남 때 제 안무를 커버했었던 네. 그래서 정말 놀래서 그날 바로 찾아봤어요. 예. 어땠습니까? 딱 보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를 이렇게 첫 인상을 처음 받고 예. 인투유라는 제 안무는 예. 되게 좀 강렬하면서도 강하죠. 섹시하면서도 예. 라인이 중요한데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아. 순하고 순두부 같은 친구가 그 노래를 예. 이렇게 해서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파워가 있죠. 네. 네. 너무 파워풀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날에 이 만남이 추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투는 이제 아쉽게 결승전 무대에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뮤직 테마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파이널 무대인 컬러 오브 크루 미션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효진 초이 씨가 클린 밴딧의 레더비를 골라오셨어요. 네, 맞아요. 이 선곡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우리 채연 씨 표정 확 바뀝니다. 예. 이 노래가 생각보다 잔잔한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또 강인함이 있어요. 그리고 들었을 때 좀 뭔가 뭉클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파이널이라면 우리의 스타일을 또 보여주면서 그 안에 또 강인함, 그 마지막 결실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좀 함축적으로 보여줄 네.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있는 곡인 것 같아서. 근데 마지막 곡이었으면 정말 감동도 같이 얹어서 네. 왔겠네요. 그럼 예. 너무 좋다. 너무 좋지. 네, 이거 꼭 들어봐. 너무 좋네요. 잠시 후 4부에는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 게임. 오늘 효진 초이 이채연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연 씨가 컬러 오브 원투 추천곡으로 니키 미나지의 배드를 추천했는데 역시 네. 이제 이 곡을 콕 집은 추천 이유 좀 알려주세요. 네, 의도치 않게 살짝 이제 틀어드리기에는 이제 비방용이 됐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배드 예 이게 또 사랑 스토리인데 또 이렇게 네. 예, 비방용이라 여러분 음악은 못 나갑니다. 네. 여러분이 따로 검색해서 좀 들어주세요. 예. 아, 그렇지만 또 예. 저희 원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예. 좀 유연한 춤선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뽑았어요. 네. 니키 미나지의 배드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예, 들어주시고요. 곧 있을 수우파 단체 콘서트와 영통 팬싸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가오원 오프닝 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네. 프로 아이돌로서 뭐 효진 초이에게 영통 팬싸 꿀팁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영통 팬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아 지금 알려줘라, 채연아.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이게 직접 얼굴을 네. 보고 왔어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효진 언니는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 게 네. 이게 또 순발력이 또 포인트거든요. 이게 이제 그분한테는 그 1분 뭐 몇 초가 됐든 뭐 그 시간이 네.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간 안에 뭐 주접이라던가 예, 주접 멘트 주접 멘트라던가 예. 약간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주시고 뭔가 그냥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예. 이제 많이 에너지를 쏟아주시면 좋아하실 것 자신 같아요. 있어. 네. 아, 자신 있어요? 네. 약간 딜레이가 걸려요. 약간씩 그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제 잘 해주시고 아니 그리고 수우파 단체 콘서트는 이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저희가 이번 달 20일 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6개 도시 6개 도시 네, 열심히 네. 투어를 저희가 돌 예정입니다. 네. 아, 뭐 좀 스포 같은 거 이런 거 기대해 달라 뭐 이런 거 좀 하나 남겨 주세요. 우리 콘서트 실장님 듣고 계신 거 아니겠죠? 제가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각 팀들의 또 특별한 무대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네. 그리고 저희 핵심이네. 단체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가 다 같이 하면 몇 명 정도 돼요? 인원이? 저희가 총 50명? 아니 46명 정도 46명 네. 그중 46명이 같이 다 함께하는? 네. 야, 이런 무대 자체가 정말 역대급 최초 공개 무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수우파의 단체 콘서트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스스로 생각해도 나 이거 정말 좋다, 만족한다, 잘 쳤다 하는 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댄스 영상 속 음악을 여쭤봤습니다. 땡. 효진 초이 씨가 택한 베스트 댄스 음악은 시아 Move 네. Your Body인데요. 살짝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아우 멋지다 멋지다. 음악 자체가 목을 바디 하면서 몸을 막 맡기게 되는. 네 맞아요. 아주 신나는 그런 곡이네요. 보는 라디오 보시면 여러분 효진초이 씨의 춤선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곡 중에 이 곡을 콕 찍은 선곡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안무를 제가 짰을 때 한창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춤적인 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제 몸 바디 컨디션이나 이게 좀 많은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춤이라는 거에 대한 좀 사랑이 좀 약간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말 그대로 진짜 Move Your Body더라고요. 예. 아 그냥 이런 고민할 시간에 네가 사랑하는 춤 더 추자 이런 생각에 그런 힘든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춤만 생각해서 안무를 짰던 기억이 나고 그 안무 영상에 저를 보면 되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해요. 예. 그냥 그런 움직임의 약간 절박함이나 간절함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되게 그 제 안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Move Your Body 선택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야 갑자기 또 질문하게 되는데 그때 무릎 네. 아파가지고 막 그게 저도 사실 부상이 있어서 연예인이 된 케이스여가지고 네. 그때 그 효진초이 씨의 부상을 보면서 남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어떻게 지금은 춤추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무릎. 지금 일단 격한 춤은 그 이후로 춘 적이 없긴 한데 아이고. 그래도 일상은 좀 가능하고 네. 뛸 수도 있어요. 아 이제는 그 뛰는 것까지 괜찮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잘 치료하셔가지고 네, 또 맞아요. 멋진 동작 또 선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채연, 채연 씨의 베스트 댄스 음악 들어볼게요. 제인의 Hold Me라는 곡입니다. 이거 혹시 안무 연습실 영상 보셨는지 혹시 아마 못 보셨을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네. 이거 근데 저는 봤잖아요. 정말 깃털 채연의 면모를 엿봤어요. 그러니까 순두부 채연 아니고 깃털 채연의 면모를 보고 아 진짜 너무 멋진 연습실에서 추는데도 맞아요. 정말 너무 멋진 영상이었고 또 그거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도 댄스 커버 영상 우리 올렸었잖아요. 네. 네, 저 그거 봤어요. 그거는 보셨어요? 네. 그거 막 야외에서 네. 막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정말 채연이한테 잘 어울리는 네. 안무였고 그 라인을 채연이가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서 계속 채연이의 춤이 궁금했던 계기가 네. 됐던 영상이에요. 네네. 아니 그게 지금 한 350만 넘지 않았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던데. 이야.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오. 아니 그래서 요거 뭐 촬영할 때라든가 연습할 때 뭐 비하인드 뭐 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뭔가 더 파워풀하고 더 센 것도 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래 그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 센 것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영상이고 좀 뭔가 소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 곡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네. 아니 채연 씨가 사실 모든 느낌을 잘 살리는데 맞아요. 이제 솔로로 나오게 된다면. 효진초이 씨가 보기에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어요? 스타일이요? 네. 오히려 처음이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된 것보다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극대화시켜서 좀 더 나는 클린하고 라인 네. 그 속에서의 파워풀을 넣었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일단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나온 후에 약간 후속곡으로 예. 반전 매력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좀 팬들한테 선물 같은 느낌? 네. 이거 좋지 않을까? 저희는 또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연 씨의 다양한 모습 너무너무 기대하고 가 되는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너튜브 채널 오늘도 채효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영상 댄스 커버 영상 언제 올라옵니까? 그게 거의 지금 백현의 뱀비를 뒤에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이거 언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네. 브이로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약간 그런 위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커버를 할 시간이 우리 수우파 시작하고 난 이후로 없었죠. 제 개인적인 없죠.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네, 기다려주신다면 언제든지 또 재미난 커버로 네.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연 씨 커버 하고 싶은 요즘에 좀 눈여겨본 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 무대 같은 거 보면서 뭐 아이돌 걸그룹 무대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수우파를 하면서 예. 이제 워킹이 네. 예. 뭔가 좀 되게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도전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워킹 퍼포먼스에 뭔가 흠뻑 빠지는 느낌? 네네. 이어가지고 그런 저한테도 전문적인 장르가 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워킹 보기 뭐 무용 쪽으로도 뭔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싶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연습해서 나중에 그런 커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습해서? 네, 좀 약간 접목시켜가지고. 이야, 기대하겠습니다. 오, 와킹, 어, 이채연 와킹.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댄서들은 직접 이제 안무를 창작하기도 하는데 네. 창작 안무 해보고 싶은 뮤지션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효진 초이의 선택은 이 곡입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와. 완전 정말 위에 상반신만 봤는데도 에너지가 빵빵 느껴지는 아, 비욘세 런더월드 후렴구를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여전사 컨셉으로 퍼포먼스가 이제 이미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효진 초이 버전도 너무 궁금한 거죠. 예, 라치카 버전 말고 예, 혹시 생각해 본 컨셉 있습니까? 아무래도 런더월드는 네. 가사나 네. 이런 제목에 따라서 가려면 아무래도 진짜 여성시대 뭐 아. 이런 약간 파워풀한 네. 진짜 여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애 메시지를 좀 담고 싶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더월드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보다 더한 더한 여자들의 강함을 오.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감히 욕심을 내봅니다. 야 진짜 정말 너무 기대가 되죠. 예, 꿈이 너무 커가지고 그죠.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제 춤추다 보면은 아, 이 사람하고 한번 콜라보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기도 한데 네. 채연 씨는 혹시 뭐 누구랑 같이 무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누가 뭐 네. 안무를 같이 네. 좀 해주면 좋겠다. 아, 근데 사실 수우파에 나온 댄서분들 다 너무 예.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네. 분들이어가지고 네. 사실 같이 한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뭔가 아티스트로서는 예. 이제 슬기 언니랑 레드벨벳 슬기 네. 슬기 언니랑 같이 뭔가 그런 무대를 꾸며보면 정말 저한테도 예. 너무 색다를 것 같고 좋은 네.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아 오늘부터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레드벨벳 슬기와 또 이채연의 콜라보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네. 이제 어딜 가서 계속 네. 해가지고 네. 아니 이제 이 정도면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이 정도면 언니도 해줘야 돼. 언니가 이렇게 귀 닫고 사시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언니 곧 슬기집 하는데 아 어떡해 진짜. 그때 하려나 그때쯤 언니가 대답을 아, 해주시려나 근데요 보다. 이렇게 또 꿈을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맞아 예, 맞아 만들어져요. 나중에 두 분의 콜라보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비욘세 Run the World 이어드립니다. Run the World 비욘세 효진 초이가 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네, 이 곡을 들어봤습니다. 자, 스트리트먼 파이터가 대결은 끝났지만 토크갈라쇼가 남아 있어서 이게 오늘 밤에 방영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맞아.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끝나면 집에 바로 가시나요? 본방사수 하시나요? 네, 본방사수 저는 못해요. 아, 아 연습하러 가요? 네,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바로. 너무 바, 너무 바쁘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본방사수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 중에 이런 네. 거 좀 기대해 달라.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게 본방사수를 하셔야 되는 게. 예. 이게 처음 인트로 예.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팀별로 뭔가 이제 뭔가 해요? 네, 짧게 그냥 예. 멋있게 소개 예. 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시려면 예.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아, 맞아 처음부터 봐야 돼. 처음부터 본방사수 아, 네. 팀의 색깔대로 어떤 뭐 안무가 나오는군요. 네 맞아요. 아, 그 짧게 그냥 네. 아 여기까지 여러분 예 혹시 또 뭐 스포해 주실거나 기대해야 될 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갈라쇼? 예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무대가 나올 거다, 이런 아~ 무대가 나올 거다. 그 예상밖에 또 스페셜한 무대들이 또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말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너무 말하고 싶어. 여기까지 스포하고요. 네. 1453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금을 어떻게 나눴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유키즈에서 상금 네. 받은 거. 네. 그 100만 원이었나요? 네. 뭐 어떻게 쓰셨는지. 저희가 또 각자 스케줄을 가야 돼가지고 네. 쿨하게 네. 나눴어요? 네.
다섯 장씩 쿨하게. 아 다섯 장씩. 네. 나눴습니다. 저희도 다섯 각자 갈 길이 나눴습니다. 아 그리고 효진초이님 쇼코 다시 할 생각 없어요. 6565님의 많은 분들 질문하셨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선우정아 도망가자. 이채은 씨의 추천곡입니다. 많은 곡 중에 이 곡을 추천해 준 이유는 뭘까요? 이 노래는 근데 사실 막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없어도 괜히 위로가 되는 따뜻한 곡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덤덤하게 또 불러주셔서 오히려 더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채은 씨가 수업하면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 나는 그걸 봤지. 정말. 난 진짜 효진초의 리더님이 너무너무 잘 챙겨줬지만 그래도 네 맞아요. 그래도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맞아요. 진짜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예. 오늘 저하고 첫 방송이었는데. 그 끝까지 도망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언니와 함께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채연아. 지금에는 도망가도 돼. 도망가라. 도망가라. 효진초님 네. 오늘 지상파 라디오 처음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채연 언니가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채연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평소에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느낌이어서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에너지를 받았고 채연 씨 네. 2년 만에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2년 만에 출연했는데 아,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2년 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아 정말 다행이고 네. 그리고 제가 콘서트랑 이런 공연들을 참여를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댄서분들 더 유명해지시고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망가자 해서 너무 확 그리고 도망가라. 같이 이제 영원히 이제 도망가는. 네 여러분 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뒤에서 늘 노력해주는 우리 댄서분들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늘 노력하는 아이돌 특히 걸그룹 여기에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 두 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